고맙습니다. 와, 정말 잘 나옵니다. 여, 아저씨가. 예? 바깥. 무슨 바깥이요? 아.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아이고, 내가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맛있는데 말 소리 좀 주시죠.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눈물 닦고. 눈물이 나네. 어디 가요? 밥 먹으러 가죠. 어디 가겠습니까? 시장의 인심을 느껴볼 수 있는 삶의 손맛 밥집. 여기 차 대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뱅뱅 돌다가 왔는지. 차를 딱 댔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창문을 샥 여시더니 오래 걸립니까? 밥 먹고 온다니까 갔다 오라 하시더라고. 아, 근데 보니 여기 주차장이 있네. 오실 분들은 여기 이용하시면 돼요. 야, 이런 집도 되게 오래돼 보인다. 야, 이 계단 보세요. 예전에는 계단 없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옛날 신촌 아파트 생각나네. 외갓집. 오늘 컨셉을 약간 좀 동네 백수 스타일. 그 스타일로 잡은 거예요? 아니, 백수예요. 그래, 백수예요. 일이 없어요. 여기가 시장 아니에요. 공영 주차장 차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영선 떡방 끼고 우회전 오시면 돼요. 식사하시는 분 많으신데 자리 없는데. 자리 없다. 기다려야 된다. 야, 이거 여기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와, 안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네. 좀 기다리자. 여기가 동태탕을 많이 드시거든요. 반찬도 잘 나오고 1인분에 7,000원입니다 이것도 오른 거예요. 오른 거. 오른 가격이에요. 국물이 서원하게 좋거든. 식당 안에 맛있는 냄새가 장렬하고 있습니다. 동태탕 드시고 또 김치찌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단골이세요? 네. 깜짝 놀라요. 자주 보고 계신데. 아, 예. 고맙습니다. 어, 이거네. 영일만. 이거는 회인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예, 맞아요. 아, 맞다 하시네. 밥 먹으러 간다고 전화해서 한 번씩 들러보겠습니다. 아, 예. 와,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다. 예. 밥 조금 드자. 아, 예. 고맙습니다. 와, 정말 잘 나옵니다. 이 그릇이 냉면 그릇이거든요. 냉면 그릇. 밥도 많이 주시네. 고기는 이렇게. 엄청 큽니다. 세 개. 뚱뚱하이. 고봉밥. 명태껍데기. 무생채. 부추김치. 마늘장아찌. 고등어구이. 도라지무침. 콩자바. 나물. 콩나물무침. 와, 국물 칼칼하다. 맵다. 고봉밥. 밥을 찍먹 국물에. 집에서 끓인 거 안 같아요. 반찬도 하나하나 다 괜찮아요. 예. 반갑습니다. 여, 아저씨가. 예? 바깥. 무슨 바깥이요? 예. 아.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 심심한 뜻이 마음.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맛있는데 말 소리 좀 해주시죠.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눈물 닦고. 아, 눈물이 나네. 야, 아, 진짜 이 영상도 다시 보실 텐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까 옆에 앉아 계실 때 먼저 알아보시고 다른 집 맛있는 집도 추천도 해주시고 계산까지 해주고 가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심심할 때 심뽕을 해버리시네요. 야, 진짜 찐이시네. 아, 근데 이게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참 벅찹니다 진짜로 이게 기분이 그런 게 있어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참 이거 자주 끓이셨거든. 동태를 정말 많이 먹었어. 진짜 이거는 찐 해장이다. 찐 해장. 사장님 혹시 국물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저랑 한 분이요. 아 예, 그럼 국물 좀 주세요. 예, 국물 맛있었는데. 아 예, 저 국물 좀 좋아해가지고. 국물 맛있어. 와, 고기 한 개 또 들어있네. 사실 고기도 고기지만 동태탕은 국물 아닙니까? 국물이 진짜 맛있어워나 임마. 그렇다. 참 여기는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이제 3년. 아 오래 되진 않았네요. 누구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고.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칼국수 우리만. 두 가지만. 네, 두 가지만 했는데 그게 우리 다 온 게 뭐 또 신기 없잖아.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맛있어요. 했고 봄이 된 게는 네. 어머시 없는 거. 아. 그래 갈치를 또. 갈치도 잘 나가고.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아, 나 이거 좋아하거든. 명태 껍데기. 양 좀 적으신 분은 이거 동태만 드셔도 배부르겠다. 국물 맛은 대구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태탕 뭐 그런 거. 뭐 늘 시원한 이런 거 부산 해운대 달맞이 가도 있는 그거랑 비교해도 국물 맛은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아, 좋다. 숭늉도 돌아왔어요. 고기도 한 덩어리 아직 덜 묻다. 진짜 이건 집에서 끓인 맛입니다. 지금 저 드신 손님도 그 얘기 하시네요. 집밥이라고. 엄마 손맛이라고. 자, 수고하세요. 예, 갑시다. 엄마도 요리 잘하는. 그렇지. 엄마. 엄마 중에 요리 잘하는 엄마 손맛이지. 아, 맞다. 진짜 막 서운하네. 술도 안 먹었는데. 오늘 맛있다 해가지고 네. 내려와서 아이고 그 와주세요. 아이고 오늘 없습니다. 아 반찬 바뀌는구나. 이 혼자도 식사 됩니까 혼자? 혼자 해주자. 바쁠 때는 뭐네요. 안 바쁠 때만. 사장님 가보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네. 수고하세요.